이제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얘기를 듣고 밥을 먼저 현미밥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현미에다가 이제 그 율무를 넣고 그리고 팥, 콩, 그리고 강낭콩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한 대여섯 가지를 가지고 잡곡밥을 해서 그것을 또 많이 씹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그걸 많이 씹기 위해서 그 셌어요. 한 40분 내지 한 50분 정도는 씹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한 것은 이제 반찬 중에서도 이제 된장국을 이제 제가 좋아했고 된장국에다가 좀 마늘 같은 것을 많이 듬뿍듬뿍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매끼마다 그 생젓을 또 먹었어요. 그 생젓기에다가 이제 갈아가지고 석잔을 마셨습니다. 맥주 그라스에 석잔. 아침에 그 식사하기 전에 석잔. 그리고 점심 때 석잔. 그 저녁에 또 석잔. 그래가지고 맥주 컵에 이제 그 석잔씩을 이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마셨고 그 재료는 그 당시도 이렇게 새 싹이 나는 새순, 밀순, 케일. 그 당시는 저는 캄퍼리도 먹었어요. 또 돌미나리, 또 질경이, 그게 민들레, 막 쓴 맛이 나는 그 민들레. 민들레도 같이 넣고, 그렇게 막 한 그 정도 한 대여섯 가지 정도, 이제 그래가지고 녹즙을 내가지고 그 생즙을 계속 마셨죠. 뭐 특별히 뭐 이제 그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산물, 그 바다에서 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계속 반찬에 올렸고, 그리고 뿌리 음식, 산이나 이제 덜에서 나는 이제 그 뿌리 음식을 또 먹고, 그리고 산이나 덜에서 나는 야채, 산나물, 덜나물, 이제 그런 것은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계속 그 먹었습니다. 그리고 돌미나리 같은 거, 이제 그런 것도 반찬으로 해서 먹고, 또 생젓을 낼 때,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넣어가지고, 그렇게 해서 한 석 달, 넉 달 이렇게 먹고 나니까 얼굴에 약간 이렇게 화색이 들면서 혈색이 아주 좋아지더라고요.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. 한 3개월 집중적으로 이제 그렇게 현미밥 먹고, 뭐 이제 미꾸라지 넣어가지고, 뭐 호박 중탕도 해서,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좋다는 것은 이제 다 이것저것 하면서 5개월 후에는 제가 은행에 출근을 했어요. 이제 그동안에 이제 5개월 동안에는 병가를 얻어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, 이제 출근하면서 갈 때는 늘 이제 집사람이 이제 도시락을 싸줬어요. 도시락을 해가지고 외식을 갖다 절대 삼가하고, 이제 녹즙 같은 것도 이제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마오병에 넣어서 이제 싸가지고 가가지고 혼자서 그 먹고, 이제 그렇게 열 달을 지나니까 뭐 피곤한 그것이 다 없어지고 혈색도 오히려 더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단한 병원에 가봤어요. 제가 이제 그 사이에는 병원에 한 번도 가지를 않았어요. 이제 식이요법에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남이지만은 이것이 어떤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확신 가운데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. 그리하면 네가 먹는 물과 음식에 복을 내리고 내 몸의 모든 병을 제하리니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. 이제 그 힘도 상당히 컸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하는데 누구든지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그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아주 큰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